안녕하십니까. 펠콘샵입니다. 매년 여름에는 부산대학교와 경상대학교에서 개최하는 좀 큰 대회가 있습니다. 이 대회는 고정익 비행기와 회전익 드론을 이용해서 매년 새로운 미션을 수행하는 게 특징인데요. 기성품이 아닌 자작기체로 출전을 해야 됩니다. 전국에 있는 대학 RC 항공기 동아리에서 거의 대부분 출전하는 아주 큰 대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슬슬 대회를 준비하는 시즌인 만큼 최근 들어 대학생들에게 전화가 엄청 많이 옵니다. 대부분 전화 시작은 아까 전화했었던 사람인데요 라는 내용으로 시작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 전화가 하루에도 거의 수백 통씩 오다 보니까 사실 아까 전에 통화를 했던 사람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어쨌든 학생들이 물어보는 내용들이 뭐 거의 다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이참에 기회를 빌어서 유통영상을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대회를 준비하시는 분뿐만 아니라 자작 비행기를 만들고자 하시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동영상의 주제는 내가 만든 비행기에 맞는 모터를 선정하는 방법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비행기의 익면적을 통해서 익면 하중을 구하고 익면 하중에 따라 적당한 모터와 프로펠러, 변속기, 배터리를 선정해서 최종적으로는 비행시간이 얼마나 나올지 대략적으로 계산하는 방법까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린 어떤 비행기를 만들어야 잘 날까요? 잘 나는 비행기의 제일 큰 특징은 사실 무게입니다. 무게가 가벼우면 잘 나는 비행기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럼 무게가 가볍다는 게 얼마나 많이 가벼운 비행기를 만들어야 될까요? 그 얼마나라는 걸 알기 위해서 얼마나 가벼워야 하는지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익면 하중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익면 하중은 날개에 걸리는 하중을 의미를 하는데요. 정확하게는 가로 세로 1dm 가로 세로 1dm의 정사각형에 몇 그램의 무게가 하중으로서 걸리느냐 그걸 익면 하중이라고 합니다. 자, 익면 하중을 알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의 조건이 필요합니다. 바로 기체의 중량 무게와 그리고 날개의 면적, 즉 익면적. 자, 이렇게 두 가지의 조건이 필요합니다. 두 가지 중에서 우리는 익면적을 먼저 구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행기를 한번 그려볼게요. 꼬리 날개가 이렇게 있고 주날개가 꼬리 날개보다 조금 더 크게 자 이렇게 있고 앞쪽에 이렇게 프로펠러가 있습니다. 자, 비행기가 있죠. 자, 규격을 한번 정해보겠습니다. 뒤에 예, 수평 미익의 폭이 50cm. 자, 단위는 전부 다 cm로 할게요. 그리고 높이는 20. 자, 그리고 주 날개의 폭은 한 120 정도 할까요? 1.2m. 그리고 요까지가 20. 그리고 요 중간, 여기서부터 요까지는 35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익면적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익면적은 요 수평 꼬리 날개의 면적과 그리고 주익의 면적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죠. 먼저 좀 수평 꼬리 날개의 면적을 먼저 한번 볼게요. 수평 미익 면적. 자, 수평 미익 면적이 사각형의 면적을 구하는 공식 어떻게 됩니까? 우리 초등학교 때 다 배웠죠. 가로 곱하기 세로죠. 자, 가로가 50cm고 세로가 20cm니까 자, 구하기는 쉬운데 아까 전에 익면 하중이 가로 세로 1dm에 가로 세로 1dm에 걸리는 하중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그러면 dm를 구해야 되는데 우리가 cm나 미터는 잘 알아도 dm는 조금 생소할 수가 있어요. 1dm는 별거 아닙니다. cm와 미터 사이에 dm라는 게 있습니다. 즉 10cm는 1dm고 이건 0.1m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10cm가 1dm니까 50cm는 5dm겠죠. 곱하기 20cm니까 2dm는 10dm 제곱 이렇게 됩니다. 자, 수평 미익 면적은 10dm 제곱 이렇게 답이 나왔죠. 이제 주익 면적 한번 보겠습니다. 주익이 딱 네모나게 안 생기고 약간 이렇게
형태가 좀 다르기 때문에 요거를 두 가지로 나눠서 우리는 생각을 해볼 거예요. 날개를 요렇게 자르면은 요렇게 생긴 사각형이 하나 나오죠. 자, 이렇게 생긴 사각형은 가로가 120cm, 세로가 20cm인 사각형이 한 개가 나옵니다. 1번. 가로가 120cm 곱하기 세로가 20cm는 데시미터로 바꾸면은 12 데시미터 곱하기 2 데시미터는 24 데시미터죠. 24 데시미터 제곱. 자, 요 부분, 요 밑에 부분은 24 데시미터 제곱입니다. 쉽게 구했죠? 자, 이제 요 위에 부분은 요 부분을 잘라서 여기에다가 갖다 붙인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잘라서 갖다 붙이면은 요렇게 딱 붙겠죠? 자, 이렇게 붙으면 결국 요렇게 생긴 사각형이 하나 만들어집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20이니까, 절반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60이 되겠죠? 가로가 60cm.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35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0이니까, 요거는 15가 되겠죠? 그러면은 15cm. 자, 데시미터로 바꿔볼까요? 6dm 곱하기 1.5dm는 9dm가 나오네요. 9dm 제곱. 자, 이렇게 요 위에 부분은 9dm 제곱이 나왔습니다. 자, 주익 면적. 자, 위에 부분이 9dm 제곱. 그리고 밑에 부분이 아까 24dm였죠? 24dm 제곱. 는9 더하기 24니까 쉽죠? 33dm 제곱.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전체 익 면적은 어떻게 됩니까? 익 면적. 자, 10dm 제곱과 33dm 제곱을 더하면 되니까 10 더하기 33는 43dm 제곱. 이렇게 되죠. 자, 익면적이 43dm 제곱이다라는 걸 우리는 구했습니다. 자, 익면하중을 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 중에 지금 익면적은 구했습니다. 43dm 제곱. 자, 중량을 이제 구하면 돼요. 익면적은 구했으니까 중량을 구하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중량이라는 것은 기체 껍데기의 무게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기체 껍데기 무게에다가 모터, 배터리, 변속기, 서버 이런 모든 기자재들을 전부 다 더한 것을 전부 다 더해서 이제 실제로 비행기가 날고 있을 때의 무게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요 날고 있을 때의 무게를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중량을 구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당장 확인을 해볼 수 있는 게 바로 기체 껍데기 키트, 기체의 무게가 되겠죠. 기체 중량. 자, 기체 중량. 우리가 자작기를 만들었다면 기체 중량 직접 저울로 한번 재보시면 되겠죠. 자, 저울로 재볼게요. 아까 전에 기체 폭이 한 120cm 정도 됐으니까 2.5kg 정도 나간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기체 중량 2.5kg. 자, 여기에 모터, 배터리, 뭐 서보, 변속기, 뭐 아니면은 또 미션 수행을 위해서 장착할 장치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더해서 우리가 아직 얼마나 무게가 되는지 정확하게 잘 모르니까 대충 한 500g 정도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500g 정도라고 생각을 해본다면은 기체 중량 2.5kg에 나머지가 500g이니까 총 중량이 3kg 정도 되겠죠. 3kg. 자, 그러면 우리가 익면하중을 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두 가지의 조건을 모두 구했습니다. 익면적도 구했고 중량도 구했죠. 자, 그럼 익면하중을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계산하느냐? 중량을 일단 그람으로 바꿔야 돼요. 3kg을 그람으로 바꾸면 3000g이 되겠죠. 자, 그리고 중량에서 익면적을 나누면 됩니다. 3000g 나누기 43dm 제곱. 이렇게 나누면은 바로 이게 익면하중이 나옵니다. 자,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3000 나누기 43. 자, 3000 나누기 43을 하니까 69.76 땡땡땡땡땡. 예. 그람 단위는 그람 퍼 데시미터 제곱 이렇게 되겠죠? 자, 69.76인데 조금 퉁쳐서 70 정도라고 보겠습니다. 자, 70g 퍼 데시미터 제곱이라는 익면 하중이 나왔습니다. 자, 우리는 드디어 익면 하중을 구했습니다. 자, 우리가 구한 익면 하중은 70g입니다. 자, 그럼 70g이라는 익면 하중은 구했는데 이 70g이라는 익면 하중이 과연 가벼운 건지 무거운 건지, 현재 내가 비행기를 가볍게 잘 만든 건지 아니면 택도 없이 무겁게 만든 건지, 그거를 구분을 해야 되겠죠. 자, 그걸 구분하기 위해서 대부분의 일반적인 비행기들이, RC 비행기들이 어느 정도의 익면 하중을 가지고 있는지,
예, 그 기준을 조금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준을 제가 조금 적어 드릴게요. 자, 비행기를 크게 네 가지 종류로 한번 나눠봤습니다. 제일 먼저 글라이더입니다. 글라이더는 날개가 크고 익면 하중이 낮아서 아주 적은 추력으로도 날수 있는 그런 게 바로 글라이더가 되겠죠. 대부분의 글라이더는 30g per 데시미터 제곱 정도의 익면 하중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30g의 익면 하중을 만들었다면은 글라이더 수준으로 천천히 나는 비행기로 제작이 잘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트레이너기를 한번 볼게요. 트레이너기라면은 뭐 세스나 J3 이런 이제 연습용 기체, 좀 또는 고위 기체, 좀 날리기 편한 그런 기체들을 얘기를 하는데, 이런 트레이너기들은 대부분 45g per 데시미터 제곱 정도의 익면 하중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스포츠 기체입니다. 스포츠 기체는 조금 속도가 빠르게 날아다니는 그런 비행기인데요. 이런 것들은 대부분 한 60g per 데시미터 제곱 정도의 익면 하중을 가지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전투기를 보겠습니다. 전투기는 상당히 빠른 속도로 날아다니는 상당히 무거운 비행기들이죠. 그런 것들이 75g per 데시미터 제곱 정도의 익면 하중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 아까 전에 방금 전에 우리가 계산했던 게 70g per 데시미터 제곱 정도의 익면 하중이 나왔었죠. 중량을 3kg로 하고 익면적이 43일 때 70g per 데시미터 제곱의 익면 하중이 나왔었는데, 그 정도면은 스포츠기와 전투기 사이에 요 정도쯤에 들어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전투기 쪽에 조금 더 가까운 그런 익면 하중이 나와지겠죠. 자, 이 정도면은 사실 조금 준수하게 만들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처음 이제 비행기를 만들면서 무게를 그렇게 줄인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어쨌든 이 비행기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는 목록 안에 들어올 정도의 익면 하중을 만들어냈다면은 좀 성공적으로 만들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가능하다면은 무게를 조금 더 줄여서 익면 하중이 60이나 뭐45요 정도쯤으로, 그러니까 대충 한 45에서 60, 뭐좀 높아도 한65요 정도로 나오게 비행기를 만들어낸다면은 이 비행기는 좀 가볍게 잘 만들었기 때문에 상당히 날리기 쉬운 그런 비행기가 될 수가 있겠죠. 하지만 만약에 잘못 만들어서 너무 무겁게 만들어졌다. 자, 중량을 아까 전에 우리가 3kg라고 봤는데 중량을 조금 한번 늘려볼까요? 전체 중량이 만약에 3.5kg, 500g 더 늘어서 3.5kg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자, 3.5kg가 되면은 3,500g 나누기 43 데시미터 제곱 이렇게 계산이 되겠죠. 그럼 3,500 나누기 43을 해보면은 81이라는 값이 나옵니다. 81g 퍼 데시미터 제곱이라는 값이 나와요. 자, 아까보다 500g이 더 무거워졌는데 500g 차이로 이미 전투기보다 높은 요 부분에 해당하는 익면 하중이 나오고 말았습니다. 500g만 더 무거워지면은 날기가 상당히 어려운 비행기가 돼버린 거죠. 반면에 500g을 더 감량을 한번 해볼까요? 아까 전에 3kg였는데 500g 더 감량해서 2.5kg로 만드는 데 성공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2,500g 나누기 43 데시미터 제곱 이렇게 되죠? 자, 그럼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58g per 데시미터 제곱이라는 값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요 사이에 들어가는 값이 나온 거죠. 자, 요 사이에 들어가는 값이 나왔으면은 상당히 준수하게 잘 만들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익면 하중을 줄이기 위해서는 중량을 줄이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요. 중량을 줄이는 게 힘들다면은 익면적을 늘리는 게 중요하겠죠. 익면적을 늘려서 가로세로 1dm당 걸리는 익면 하중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익면 하중도 구했고, 이제 모터를 어떻게 선정을 해야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방금 전에 제가 적어 놨었던 요네 가지의 기준을 다시 한번 참조를 해 볼게요. 일반적으로 스포츠 비행기는 무게 대비 추력이 1대 1 정도가 나오면 됩니다. 자, 기체 무게가 3kg라면은 모터 추력도 3kg가 나오면은 적당히 잘날수 있는 비행기를 만들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익면 하중이 좀더 가벼워서 45g 정도 된다. 트레이너기 정도의 수준이 된다. 그렇다면은 0.7대 1 정도의 추력비를 가지고 있어도 날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3kg였으니까 3kg 곱하기 0.7 하면은 2.1kg. 예, 모터 추력이 2.1kg 정도가 나와도 날릴 수 있는 비행기가 된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더 가볍게 만들어서 글라이더 수준으로 만들었다. 30g 정도의 수준으로 만들었다. 그러면은 0.5대1 정도의 추력비로도 날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1.5kg 정도의 추력이 나오는 모터로도 충분히 날릴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너무 내가 기체를 무겁게 만들어서 75g 정도의 익면 하중이 나온다. 그럼 전투기 수준의 75g 정도의 익면 하중이 나온다면은 이번에는 기체 중량보다 모터의 힘이 더 세야 됩니다. 그래서 1대 1.3 정도의 30% 정도 더 많은 그런 추력이 나와야 비행기를 제대로 날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3kg 곱하기 1.3 하면은 3.9kg 정도의 추력이 나와야 비행기를 제대로 날릴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익면 하중이 너무 높아서 한 80g 이상이 되었다. 80g 이상의 익면 하중이 나온다면은 거의 1.5에서 2배 정도의 추력이 나와줘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3kg짜리 중량의 비행기라면은 거의 6kg 이상의 추력을 발생시키는 모터를 사용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내가 만든 비행기의 익면 하중을 구했으면은 그 익면 하중에 따라서 내가 어느 정도의 추력을 발생시키는 모터를 선정을 해야 되는지도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방금 전에 확인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모터를 선정을 할 수가 있는지 한번 펠콘샵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펠콘샵 홈페이지에 먼저 접속을 합니다. 펠콘샵 홈페이지 모르시는 분은 없으시겠죠? 네, www.falconshop.co.kr 예, 펠콘샵 한글로 검색을 하셔도 되고요. 펠콘샵 홈페이지에 일단 들어오셔서 2.5kg의 출력을 발생하는 모터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왼쪽 카테고리에서 27번의 모터 그리고 브러쉬리스 모터 이쪽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셔서 모터 보시면은 모터 규격이라고 나와 있어요. 28 곱하기 15, 28 곱하기 22, 28 곱하기 22 이런 식으로 모터 규격이 나와 있는데 모터 규격별로 지금 정리가 되어 있는 겁니다. 점점 밑으로 갈수록 모터가 점점 커지는 모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대략 일단 아무거나 하나 집어서 들어가 봅니다. 자, 집어서 들어가시면은 자, 요 모터는 1.8kg 정도의 추력이 발생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거보다 조금 더큰 모터를 해야 되겠죠? 지금 이 모터가 모터 규격이 2835이기 때문에 같은 2835라면은 지금 방금 본 우리가 방금 본 모터가 이 모터인데 이것도 2835고 이것도 2835고 그 밑에 이건 2834고 이것도 2834고 거의 비슷비슷하죠? 비슷비슷한 모터면은 출력도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2835를 봤으면은 그거보다 조금 더큰 모터를 봐야 됩니다. 자, 한 치수 더큰 거. 예, 3536 한번 보겠습니다. 3536. 모터 규격이 35 곱하기 36. 요게 최대 출력이 2kg라고 하네요. 자, 3536도 2kg이기 때문에 조금 모자랍니다. 조금 더큰거 보겠습니다. 3542. 예, 3542 보겠습니다. 아이고. 자, 3542 보시면은 최대 출력 3.2kg. 예, 조금 넓네요. 조금 높네요. 약간 오버하네요. 조금 더 작은 걸 한번 볼까요? 자, 3542보다 한칸 작은 거. 3536 아까 봤었고, 예, 3542보다 한칸 작은 거. 3540 있네요. 3540 보겠습니다. 자, 3540이, 2kg. 최대 출력이, 예, 최대 스러스트가 2kg 나오네요. 아, 조금 모자라기 때문에. 그러면은, 모자란 거보다는 남는 게 나으니까, 예, 3542로 하겠습니다. 자, 3542가 지금 두 가지가 있는데, 560kV짜리와 780kV짜리가 있어요. 560kV짜리부터 한번 볼까요? 560kV짜리. 최대 출력 3.2kg고요. 자, 780kV도 비슷하겠죠? 780kV도, 예, 최대 출력 3.4kg. 조금 더 높네요. 자, 요 뒤에 거 한번 볼까요? 920kV. 920kV짜리는 자, 스러스트 2kg, 1.87kg, 2.8kg, 1.8kg, 2.18, 2.36, 2.54. 예, 요게 제일 좀 적당해 보이네요. 자, 우리가 2.5kg짜리 모터를 찾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모터가 제일 괜찮을 것 같습니다. 2820에 예, X2820에 920 써니스카이에서 나오는 모터인데 요 밑에 제원을 보시면은 지금 자, 프로펠러 CBA6 배터리 14.8V를 사용을 했을 때 최대 출력이 2.8kg 정도가 나왔었고요. 우리 2.8kg까지 나올 필요는 없고 2.5kg만 나오면 되기 때문에 프로펠러 11-7 배터리 14에 8을 사용, 14.8V를 사용을 했을 때 최대 출력
2.5kg 정도가 나옵니다. 이 정도가 적당하겠죠? 자, 그러면은 요거 일단은 장바구니에 한번 담아놔 보겠습니다. 장바구니에 담아놓고요. 자, 방금 전에 보시면은 프로펠러는 APC-11-7이라고 했었고, 예, 배터리는 14.8V가 14.8V라고 했었죠. 요 부분을 기억을 하면서, 예, 새 탭으로 하나 열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자, 일단 11-7짜리 프로펠러 찾습니다. 프로펠러. 비행기 프로펠러, 23번의 프로펠러, APC 전동. 11-7을 찾습니다. 11-7. 마찬가지로 숫자 사이즈별로 정렬이 되어 있으니까 찾기는 쉽습니다. 11-7SF가 있고 11-7E가 있는데, 이거 저 지난번에 제가 프로펠러 관련 동영상 찍으면서 SF가 뭔지 E가 뭔지 설명을 해드렸어요. 자, 다시 설명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11-7E 일렉트릭 버전으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요거 장바구니 하나 담아놓고요. 자, 그리고 아까 전에 이 모터의 제원 다시 한번 볼게요. 예, 11-7에서 배터리는 14.8V가 필요했었고, 자, 14.8V를 쓸때 2.5kg의 출력이 나올 때 요거 암페어입니다, 암페어. 요거 소모 전류거든요. 예, 소모 전류. 소모 전류가 45A입니다. 최대 45A의 전류를 소모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45A보다 더 높은 변속기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45A짜리 변속기를 쓰면 안 되고요. 45A짜리 변속기를 쓰면서 45A의 전류가 흐르면은 너무 100%만큼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그러면은 변속기가 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여유 있게 사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45A 정도의 전류를 소모를 한다면은 60A 정도의 변속기를 사용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변속기 한번 볼게요. 28번에 변속기, 브러쉬리스 변속기 쪽으로 들어가서 60A짜리가 필요하니까, 자, 여기서 60A라고 바로 검색 한번 해보겠습니다. 60A. 자, 요거 자동차용, 요렇게 쿨링팬 달리는 애들 자동차용 변속기, 자동차용, 예, 차량용 변속기들이니까 무시하시고, 밑에 내려보시면 비행기용이 있습니다. 자, 여기 배터리 2에서 6셀까지 사용 가능하다고 적혀있죠. 우리는 4셀 배터리를 사용할 거기 때문에 요 정도면 적당합니다. 자, 플라이펀 60A 51,000원이고요. 가격별로 정렬을 해볼까요? 우린 예산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가격별 정렬을 해서 좀싼거 보겠습니다. 자, 60A 6셀까지, 2에서 6셀까지 사용할 수 있는 60A짜리인데 3만원짜리 싼게 있네요. 자, 요것도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요거를 장바구니에 담아놓겠습니다. 댓글에 성능도 좋다고 괜찮다네요. 예, 비행기용으로 쓰기에 괜찮죠. 자, 그리고 이제 배터리를 골라야 됩니다. 배터리 14.8V짜리를 선정을 하면 됩니다. 자, 배터리, 불이머 배터리. 여기서 14.8V, 14.8V 배터리. 마찬가지로 용량별로 정렬이 돼 있는데, 우리는 이제 용량을 몇 미리암페어짜리를 해야 될지를 생각을 해야 돼요. 자, 몇 미리짜리를, 이 용량이 커지면 커질수록, 요몇 미리암페어, 요 용량이 커지면 커질수록 비행 시간이 늘어나는 거죠. 우리가 비행을 한 10분 정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과연 몇 미리암페어의 출력이, 배터리가 필요한지 그걸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펠콘샵에서 오른쪽으로 조금 챙겨보시면은 여기에 메뉴 중에 비행 시간 계산기라고 있습니다. 비행 시간 계산기 요쪽에 들어갑니다. 자, 비행시간 계산기에서, 자, 모터 개수 1개, 모터별 소모 전류가 어떻게 되냐면은, 아까 전에 이 모터 제원을 봤을 때 11에 7에 14.8V, 우리 2.5kg의 출력을 발생시킬 때 45A의 소모 전류가 생깁니다. 자, 그러니까 소모 전류에 45A를 적으면 되겠죠. 기타 소모 전류, 요거는 서버, 뭐, 그러니까 모터를 제외한 서버, 수신기, 아니면 뭐 움직이는 장치, 그런 것들을 하는데 소모되는 전류인데, 대충 2A 정도 해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배터리 전압은 14.8V고요. 자, 용량 2200mAh 기본값 그대로 둔 상태에서 스로틀 100%로 당겨봅니다. 자, 요 스로틀 레버가 있죠. 스로틀 100%로 당겼을 때 비행시간 몇분 나오나 볼까요? 비행시간. 자, 비행시간이 3분, 80%에서 2분 이렇게 나옵니다. 자, 위에 나오는 요 3분은 배터리 완전히 다 뺐으면은 3분 동안 날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이렇게 3분 동안 날고 나면은 리튬 폴리머 배터리 완전히 소모시켜 버리는 거기 때문에 배터리 과방전이 되는 거죠. 못 쓰게 되는 거고, 실제로 비행 가능한 시간은 요 밑에 거를 보시면 됩니다. 80% 정도, 조금 잔량을 남겨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2분 정도 비행이 가능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짧죠? 자, 14.8V에 2200mAh 배터리 가지고는 2분밖에 못 납니다.
그럼 두 배로 4,400mAh짜리 배터리를 하게 되면은 4분을 날 수가 있는 거고요. 8,800mAh짜리 배터리를 하게 되면은 9분. 자, 요 정도면 약간 좀 타협할 수 있을 것 같죠? 자, 그럼 8,800mAh에 근접하는 배터리가 뭐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배터리 쪽 들어와서 쭉 밑으로 내려볼게요. 여기 제일 큰게 지금 8,000mAh짜리가 있네요. 자, 8,000mAh 배터리 요거를 해야 되겠습니다. 14.8V에 8,000mAh짜리. 자, 8,000을 다시 한번 숫자를 넣어볼까요? 8,000mAh를 넣으면은 비행시간, 예, 완전히 다 썼을 때 10분, 그리고 약간 남겨서 8분 요 정도 비행시간 나옵니다. 자, 요거 장바구니에 담아놓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장바구니 보시면은 선정해야 될건다 했습니다. 모터도 있고요, 프로펠러도 있고, 변속기도 있고, 배터리도 선정을 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아까 전에 익면 하중을 구하기 위해서 기체 무게를 측정을 했었는데, 기체 무게 측정할 때 배터리와 모터, 변속기 이런 거 대충 700g으로 우리가 아까 전에 퉁을 쳤었죠. 이제는 이 제온들이 나왔기 때문에 정확하게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배터리는 무게가 배터리만 717g짜리예요. 배터리만 700g이죠. 배터리가 700g짜리고 모터도 한번 볼까요? 자, 모터 무게가 자, 모터 무게가 안 나와 있네요. 제원의 모터 무게가 안 나와 있으면은 구글 씨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써니스카이 X2820 모터입니다. 써니스카이 X2820 웨이트라고 검색을 해보면은, 자, 패키지 웨이트 177g이라고 하네요. 여기 패키지 웨이트 말고 자체 무게가 있는데 143g입니다. 그러면 아까 전에 배터리가 700g 정도 나오고 요게 한 140g 정도 나가니까, 네, 모터랑 배터리만 해서 대충 한 850g 정도 나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아까 전에 익면 하중 구할 때 700g으로 우리가 계산을 했었는데 840g이니까 조금 더 익면 하중이 조금 더 높아지겠네요. 840g으로 수치를 수정을 해서 다시 한번 계산을 해보고, 만약에 모터를 좀더 업그레이드를 해야 된다면 다시 또 모터를 업그레이드하고, 모터를 업그레이드를 하고 나면은 또 전기를 많이 먹기 때문에 배터리도 또 업그레이드를 하고, 그렇게 조금씩 조금씩 수치를 변경을 해 나가면서 정확한 제원을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작 비행기에 맞는 모터를 선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주먹구구식이나 느낌적인 느낌으로 기자재를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익면적과 익면 하중을 정확하게 구해서 가장 적당한 기자재를 선정하시기 바랍니다. 동영상을 촬영하면서 무게를 가볍게 만들어야 된다고 많이 강조를 했는데요. 기체를 자작을 하다 보면 사실 이 부분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하죠. 부산대와 경상대 모형 항공기 대회는 제가 매년 시간을 내서 참관을 하러 가는 대회입니다. 매년 잘 나는 비행기가 있는가 하면 뜨지도 못하고 추락하는 기체도 정말 많이 있습니다. 올해 대회부터는 이 동영상이 도움이 되어서 모든 기체가 너무너무 잘 날아서 심사위원분들이 점수를 판가름하기 어려운 수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동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펠콘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